이야기와 상황에 맞게 하고 싶은 캐릭터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제가 그 전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조금 무겁게 인사드렸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조금 더 가벼운 내면을 가진 캐릭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작품을 선택했고요. 저 또한 현장에서 제가 몰랐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재미로 촬영이 재미있는데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일단 영광 씨와의 호흡은 굉장히 좋은데요. 그게 모르겠어요. 어디에서 이렇게 편한 저희 자신감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굉장히 편하고 또 영광 씨가 다행스럽게 너무 잘 따라주고 애교도 많은 것 같아서 현장이 굉장히 즐거운데요. 또 전작의 시청률에 대한 부담이 없지는 않아요. 없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은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저희 안에서 또 호흡과 이런 것들이 좋으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사랑을 주실 거라 기대하며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. 승무원복을 입고 촬영을 한다는 게 되게 설레이더라고요. 예쁜 옷을 입고 기내에서 승무원처럼 연기를 하는 게 사실 어렸을 때 막연하게 꿈꿔왔던 직업이었어서 더 욕심도 나고 네, 그래서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어떨까 그 점도 궁금하고 서로의 연기를 살짝 평가를 해주신다면 그거는 뭐 서로 연기가 아니라 제가 제 걸 봐도 이상하고요. 그거는 뭐 제가 여기서 영광이 형 연기를 평가할 건 서로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제 요새 많이 대화를 많이 나눈게요. 서로 이게 정말 몇 년 만에 현장에서 만나다 보니까 서로 약간의 기대도 있고 걱정도 있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습니다. 지금까지는 아직 뭐 스케줄이 타이트하지 않아서 그런지 굉장히 즐겁게 촬영하고 있고요. 예. 이 기세를 잘 몰아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